잠깐만. 아, 노트북 찾으러 왔어요. 연락 받아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아, 노트북 찾으러 왔는데 사람 많네. 아, 이럴 때 밥 내기에만 바로 눈다. 밥 안 먹을래? 슈퍼 스푼 밥 안 먹어? 어우, 바로 일도 바로 일어나. 바로 밥 먹고 핸드폰 보고, 밥 먹고 핸드폰 보고, 뒹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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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뒹굴, 밥 먹고 핸드폰 보고, 온라인 수업하고, 이게 다예요. 아, 가격 비싼 거 사지 말고. 또 얼마? 그 뭐 한 50만 원 정도. 아, 이놈의 새끼들. 이거 온라인 수업하면서 이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노트북 보러 왔어요. 근데 노트북이 다 비싸. 아이씨. 근데 여기 앞에 있는 30%는 뭐야? 할인해 준다고 그러고? 30%? 낙빛? 예약하면 30% 할인해 준다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보고 인터넷으로 예약해. 그 30%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 가벼워? 나 한번 볼게. 어우, 무겁다 이거. 어우, 내 핸드폰보다 훨씬 무겁네. 이런 거 작은 거는 얼마 정도 되지? 아, 여기 앞에 있구나. 어, 엄마. 어우, 야, 그 또 60만 원이야. 1200만 동 하면은 6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어, 말톤이 좀 높아서 그런 거지. 얘 또 오빠가 오냐오냐 하니까는 그냥 혼나려고. 야, 그래도 오빠니까 이런 거 사주는 거야. 애들한테. 아, 이게 2,100만 동이야? 이 작아 보이는 게? 싸 보이는데?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여기 봐봐. E5야. 어디? E5, but 8th generation. 이게 똑같이. 아. 이거랑 똑같이. 그렇지. iPhone 5. 아, 그렇지, 이것도. 8th generation.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1850이면 한 100만 원대 되는 거네. 이게 하나 더 비싸? 이게. 와. 작은 거 더 비싸. 이 작은 게 더 비싸? 근데 이거 중고 아니야? 다 뜯어져 가지고 색깔도 다 바라고. 이거는 드디어 그 디스플레이시지. 디스플레이시 나중에 자기 치면은 더 싸게 팔게. 그렇지. 손님은 더 이겨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비싸다. 비싸? 작은데. 이제는 더 비싸. 제일 비싼 거지.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 좋은 거지. 아, 저기 앞에 보면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인원수가 많으면 안 되니까는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이게 여기서 제일 좋네. 3600, 3700이니까 그거 한 170만 원대네. 4천 몇백만 원도 있어? 여기에? 우와. 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렇지, 그거 옛날에 산 거잖아. 한 2년? 3년 됐나? 아니, 2년. 2년 됐어? 말고, 그거는 2년이라 여기... 그러면 예전이지. 이거는, 아, 아파. 그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어,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비싼 건데?
지금 현재 안 팔잖아. 많이 팔고 있어 지금. 아 많이 팔고 있어? 지금 배추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때는 팔았었거든. 그래? 그 귀한 거네. 아니 귀한 거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안 팔았어. 그 찾기가 힘들었어. 아 노트북 많이 보러 오시네. 그 온라인 수업 때문에. 야 근데 이게 싼 거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싼 거는 너무 티가 나고 비싼 거 살려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참 그렇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할부. 아 할부가 되냐? 그리고 어떻게? 기능이 어떠냐? 아줌마들이 노트북을 잘 안 써봐서 모르니까. 근데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판에 엄마들이 노트북을 모르니까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일단 가격이 제일 문제지. 사양은 뭐 솔직히 안 와. 그냥 골라주는 거 마음에 들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아이구는 없는 거네? CPU 아이구? 아이구가 있으면은 얼마인지 좀 보고 싶다 진짜. 3천 4천 그럼 한 200만 원이네. 와 그러면 진짜 아이구네. 아이고 비싸 씨.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있으니까 난 이 노트북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냥 그저 그런 가격. 그래도 넉넉한 집은 괜찮은데 넉넉하지 않은 집들은 노트북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8기. 8기가바이트. 512기가바이트 메모리. i5? 아, i5에. 10번째 제너레이션. 10번째. 그러니까 50만원짜리 보러 왔다가, 한 75만원, 80만원 올라가고, 그리고 100만원 올라가고, 100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까지 올라가겠다, 점점. 원래 이게 노트북 사러 왔다가 살림 거덜나겠다. 이제 노트북 사고 있어요. 지금 예약하고 있는데. 카드 결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판매하는 곳에 와서 이제 노트북 둘러보고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핸드폰으로 지불하고 물건은 여기서 받네요. 이런 계산 방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편하긴 편해요. 이 계산 방식이. 그 노트북이 2시간 후에 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다릴 바에는 집에 가까우니까 집에 갔다가 시간 맞춰서 다시 오려고요. 그래도 오늘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요.